마고 선수 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초구 던지는 순간 살짝 느낌이 좀 이상했어가지고 좀 풀어주는 동작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일찍 내려왔지만은 잘한 생각이라고 들고 지금 뭐 테스트랑 이런 거다 했을 때도 괜찮게 나와가지고 전혀 네, 걱정 안 하고 있어요. 부상은 아닌 것 같고, 그냥 조금 몸에서 긴장 증세가 난것 같은데, 근데 뭐 심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때랑은 부위도 다르고, 전혀 그때의 느낌도 아니고, 지금은 정말 경미한 정도인 것 같고, 그때는 뭐 거의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까지도 좀 아픈 느낌도 있었었는데, 지금은 그런 느낌도 없고, 뭐 전혀 그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. 내일부터 그냥 정상적인 데이완 하는 운동을 시작할 거고, 뭐 당연히 뭐 그래도 이번 좀안 좋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간에 그래도 불펜에서 한 10개, 15개 정도 던져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내일부터 똑같은 스케줄로 준비할 것 같아요. 지금 생각으로는 내일부터 준비할 거고, 뭐 내일도 당연히 뭐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봐야겠지만, 그래도 일단은 지금 생각에서는 IL까지는 안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일단은 내일부터 준비할 생각이에요. 개막전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투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고 또 오늘 같은 상황 때문에 또 중간 투수들이 좀 많이 투입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줘서 일단 선발 투수로서 일단 중간 투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일단 근데 또 오늘 너무 잘해줘서 좀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준비된 대로 잘 진행됐던 것 같고, 일단 뭐 내려오기 전까지는 뭐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좋았었던 것 같고, 일단 타자들이랑 상대하면서도 잘 준비한 대로 잘 됐던 것 같고, 제구도 그렇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괜찮은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단 빠르게 스톱을 잘한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깊게 가지 않을 것 같고,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